승현, 지원, 나라를 구한다. 노래하는 치킨 가족 파이팅. 오, 어머나 승현아 너 너무 귀엽다. 오? 지금 이 팀이 치킨 가족이에요? 노래하는 치킨 가족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팀명인가요? 왜 치킨 가족이에요? 아, 저희 중에 치킨을 아주 사랑하는 멤버가 있어요. 예, 아니에요. 네. 정답입니다. 그럴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대기실에서 닭강정을 먹었대요. 예, 그 아이의 컨디션을 위해서 예, 계속해서 치킨을 옆에다가 두고 예, 가족들이 힘쓰고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가요제를 나가면 치킨을 사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제가 초등학교 교사이면서 동요를 만드는 동요 작곡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창작동요제나 동요대회 나갔다 오면 갔다 오면 아이들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승현이는 항상 힘들 때마다 갔다 끝나고 나면 치킨 사줄게. 아. 그러면 항상 웃으면서 신나게 하고. 어머나. 그래요. 치킨 사줄게. 노래가 더 좋은지 치킨이 더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첫째 민성군은 그 동요제 뭐 대회 나가서 상도 많이 탔대요. 상을 많이 받았다면서요? 네. 엄마가 만들어 주신 노래를 나갈 때마다 열심히 불렀고요.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EBS에서 노래 부르고 전라북도에서 도지사상을 받아서 그때 1등 했었던 기억이 크고요. 이번에 이태비에서 세계 어린이 합창 뭐 이런 게 있대요. 거기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이번에 이태비에 가게 됐어요. 이태비에? 네. 와.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자 동요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가족을 위해 만든 동요 중에 좋은 노래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네, 살짝 불러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예.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둘둘둘둘 달걀말이 둘둘둘둘 달걀말이 아삭아삭 배추김치 아삭.